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5톤 덤프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02년식으로 현대 슈퍼트럭 225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덤프도 구조 변경을 통해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 나올 당시부터 정품으로 나온 덤프 트럭이고 DPF까지 모두 장착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20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인데 모든 특장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곳 없고 기본 소모품 및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중입니다. 아무래도 20년이 지난 정품 덤프라 사용감이 많이 있었으나 이번에 정말 약 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적재함, 수리 등을 모두 마친 덤프 트럭이고 뭐 그만큼 외관 상태는 정말 깨끗하게 나온 모든 덤프 트럭입니다. 또한 20년이 지난 덤프 트럭임에도 프레임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실린더는 정품 실린더를 그대로 사용하여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20년이 지난 덤프 트럭이지만 에어브레이크로 나와 브레이크 등도 이상이 없는 오돈 덤프이고 정말 적재함 3m40인 것만 맞는다면 따로 할 것 없을 만큼 깨끗이 사용을 한 오돈 덤프입니다. 모든 특장차는 차대번호가 가장 중요한데 큰 사고도 없던 차량이라 차대번호까지 모두 장착이 된 차량이고 실내도 보시면 정말 연식 대비 상당히 깨끗하게 운행을 마친 오돈 덤프입니다. 실주행거리가 62,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20년 지난 덤프가 이 정도 주행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고 덤핑시 좌우 흔들리거나 정말 실린더 상태도 이상이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